멋진 검정색과 하얀색 반다지, 달 항아리 흰빛의 화려함. 작가들은 옛것을 받아들여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법고 창신을 주제로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흑립과 백립, 커다란 벽면을 한지에 검은 옷을 입힌 흑, 묵묵하고 먹먹하다는 전통 수묵화 기법으로 해석한 작품들입니다. 나무를 아주 얇게 조여서 실처럼 다 만들고 엮어서 만든 다음에 이제 먹이죠. 자개로 예쁘게 만든 병풍과 홀레 공예품들, 품격이 너무 아름답네요. 네, 그 전통 병풍의 형태를 좀 벗어나서 젊은이들한테 어떤 전통 홀레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병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작품입니다. 작지만 창의적인 대학생들 작품과 신진 공예 작가들의 멋진 작품들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뭐야? 너무 이쁘다. 아, 이거 주얼리 박스예요. 역시 공예가들이 손길이 간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공예품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생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식물 조경과 우리 생활 공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예품도 전시되어 있네요. 지금 2018년도 공예 트렌드 페어를 보면서 많이 현대화되고 실용성이 커지고 우리들과 좀 친숙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모든 작품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삶의 도구로 공예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공예가 우리 삶의 모양과 내용을 무척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TBS 시민기자 김인종입니다.